여기서 왜 나갈까요? 보통 그러더라고요. 보통 요리가 딱 시작하면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. 그 통일점을 찾아야 되는데. 그래서 저도 이제 좀 테스트를 해본 게 어떤 영상들은 이제 뭐 상세한 레시피는 뭐 본문과 댓글에 있으니까 뭐 영상 공유해 두셨다가 한번 만들어 보세요. 뭐 이런 얘기하면 좀 나가더라고요. 그래서 그 얘기를 뒤에도 해보고 뭐 앞에도 해보고 막 이런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죠. 근데 이거는 그런 얘기는 없었거든요. 제 기억엔 좀. 네, 소리가 나면 좋을 텐데 이게. 그러면 여기 시청자 썸네일의 텍스트를요? 남자가 나갔을 것 같아. 여기 여성만 뭐라고 돼 있잖아요. 주부만. 나는 제 채널 자체가 좀 여성이 많은 비율이라서. 80%나 돼요? 아니요, 80%는 안 되는데요. 근데 이게 28일로 하니까 요새 또 남성률이 다시 많아졌더라고요. 원래는 여성이 한 70%였는데. 다 내가 유도하는 거거든요, 사람은. 볼게요. 51대 48이잖아요. 아, 이게 또 바뀌었네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이탈리아를 알것 같네요, 영상에. 왜냐면 그래서 지금 보려고 한 거. 파프리카 치즈볶음 아이와 남편도 잘 먹어요. 누구한테 보여주는 영상이에요? 엄마들. 네, 남자 나가라 그랬잖아요. 그 남자 나갔어요. 이 영상 지금 여성 80%예요. 맞아요. 그러면 근데 지금 그 초기에 이탈 안 함이 조회함이 30몇 프로거든요. 그럼 우리 원래대로라면 그30% 더하면 60%대 되는 거잖아요. 이게 그 유튜브가 희한한 게 친절함이 표본을 줄여요. 파프리카 치즈볶음만 갔어도 되는 거지. 누구나 잘 먹어요, 그냥. 되게 웃기죠. 그 잠깐 동안 지금까지 보면은 더 잘해지기 시작해지신 것 같아요. 처음에는 거의 본능적이었고 지금은 더 잘해지기 시작하시면서 꼬인 것 너무 훅킹 문구에 신경을 썼나요? 저는 이제 저것도 뭐 지금 대표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아, 이거 남자들도 좋아하는 거니까 남자들도 보지 않을까? 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. 그리고 뭔가 이제 아줌마들이 보면 좀 재밌을 것 같고 아, 애들한테 파프리카 이렇게 먹여도 되는구나.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. 솔직히 남자들도 이 음식 안 좋아하잖아요. 그쵸, 뭐. 야채 관련된. 그래서 나갈 수도 있어요. 아이와 남편도 있을 수 있고. 그래서 나가는 게 정상이죠. 그러니까 이 요리를 할때 남자들 꼭 들어오게 해야 돼. 아까 얘기로 돌아가면. 아, 이거 맞죠? 너무너무 좋은 얘기 같아요, 지금. 그렇죠? 남자가 꼭 들어와야 되냐고. 네. 아니잖아. 다 들어와야 되고 지금 조회수를 하면요. 다양한 요리 못 해. 그러니까 내가 이 영상을 올리면 몇명 보겠다, 몇명 보겠다, 감이 잡힐 때까지. 근데, 그래서 남들도 그렇게 안 해요. 이런 영상 안 만들고, 다 보게 만들거든, 제목도 뭐도. 그러면, 결국에 시간 지나면, 나만 이렇게 독창적인 이런 것까지 하는 사람이 되거든요. 그럼 여기만 볼거리가 많은 거. 승자는 나지. 여기 20%는 나가고, 30% 조회함이 나오면 좋은 영상인 거죠. 근데, 그렇다고 구독 이탈을 한 거, 구독을 이탈한 것도 아니고, 그대로 계셔. 또 하나, 구독자가 15,000까지 늘었는데, 왜 기본 조회수가 저러냐. 15,000명이 3개월 동안 내 영상을 다 봐야 돼요. 전부 다. 봐야 되냐고요? 나는 내가 구독한 채널의 영상을 구독 시작한 날부터 다 봤어요. 아니요. 한 개, 두개 보고 구독 밀어놓고 자주 보는 것도 그 사람이 영상 30개 올리는 동안 5개, 10개. 네네. 그쵸? 구독자 중에 찐을 30%라고 치면 그들이 5개, 10개. 결국엔 10% 정도 봐주고 20% 정도 봐주고 구독자 올라갈수록 더할 거거든요. 퍼센트가 낮아지는 게 정상인데 그나마 쇼츠니까 30%대까지는 가는 거라. 그러면 평상시에 조회도 적어진 게 아니라 내가 요리를 만들어서 영상 올릴 때 나는 자유롭게 올리지만 요렇게 뾰족한 것들, 오히려 조회수 적은 애들 있잖아요. 얘가 예. 상상치 못한 구독자를 데려오거든요. 평범한 애가 구독자를 못 데려오게 돼요. 또 하나, 다양한 음식이 존재할수록 조회수는 안 늘어 보이지만 나중에 구독자 속도는 빨라져요. 근데 그때 내가 이거 결을 어떻게 연결해서 가느냐의 차이? 지금 영상 보시는 사람들이 들으면 테러하러 올지도 모르겠어요. 3개월 동안 조회수가 안 나와요. 막 이상해져요. 그런데 사람들 수치 보면 화가 날 수도 있겠다. 엄청 잘 나오는 건데. 그래서 6월 달로 가면 이런 게 이제 그런 거예요. 음식마다 연령대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기억하세요. 여기다 그 약간 레시피 집 쓰듯이 이 요리는 이 연령대, 이 연령대, 이 연령대 쭉 보세요. 네, 제가 이거 유튜브 하면서 좀제 채널에서 좀 재밌는 걸 발견한 게요.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라면 같은 게 조회수 되게 잘 나오잖아요. 네, 구독으로 전화는 거의 없고요. 조회수가 낮아도 제가 좀 확실한 정보를 제공했을 때 이게 구독자가 되게 많이 들어와요. 그렇다니까. 그래서 아까도 저기 말씀드린 게 70명짜리가 찐이라고. 많이 왔다는 얘기는요, 가볍게 본다는 얘기거든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깨라면 짜파게티 주어먹기가 떴었거든요. 그냥 유튜브 사람들 사이에서 맞아요. 애들이 많이 보고 특히 학생들 많이 보고 막 이런 걸로.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더니 16,000까지는 그냥 쉽게 나왔어요. 근데 이제 구독은 없어요. 거의. 어떤 기준으로 가시면 좋으냐면 지금까지 영상을 다 더한 다음에 영상의 조회수를 다 더한 다음에 영상 개수로 나눈 거를 계속 평균이라고 생각하고 가세요. 그 정도 가면 된다 그러면. 네, 다 더해보시고 해서 그 목표 그 정도면 정상으로 가고 있어요. 네, 지금도 큰 문제는 없다 이거죠. 아무 문제가 없어요. 아, 그래. 이거 지금 이거 점수 안 나오는 거다 대표님이 하고 있는 거고.
제가 뭐 좀 잔잔한 것. 그 실수가 아니라 다양한 요리를 하기 위해서 음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다고. 아, 예, 그쵸. 보세요. 뭐. 보세요. 15,922 찍은 소불고기 맛있게 먹는 사람들 중에서 네. 참깨라면, 뭐, 짜파게티 조합을 이거를 안 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여기, 이건 신규에서 들어온 거예요. 새로운 거에서. 예. 이건 다른 거랑 더해진 거고. 그래요. 소불고기 먹는 사람들의 카페 샌드위치 안 먹는 사람들 많아요. 그 내가 지금 하는 요리가 많이 들어올 거냐 안 들어올 거냐에 대한 차이인 거예요. 근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숫자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남들과 다르게 더 많은 요리로 채워가고 있어. 더 많은 레시피를 알려주고 있는 중이야. 근데 이 레시피는 몇 명이 관심을 가졌네? 이 레시피는 몇 명이 관심을 가졌네? 여기서 대중성 체크를 해보고 그래서 훗날에 제가 아까 연령 성별대랑 이런 거를 갖다가 쭉 기록을 하시라고 그랬잖아요. 맨 페이지에 재생 목록에다가 그 연령 성별에 맞는 레시피 제목으로 하나 둘씩 해서 수치를 내 것이라고요. 예. 예. 그런 걸로.